모야몽의 자장자장 이야기. 안녕, 모야몽이야. 친구들은 오늘 하루 어떻게 보냈니? 나는 정말 정말 즐거웠어. 너희들도 신나고 재미있게 지냈다고? 그래, 그럼 우리 함께 잠자기 준비를 해보자. 벌써 양치질 두 세수도 끝냈다고? 역시 멋진 친구들이야. 오늘의 자장자장 이야기는 어떤 내용일까? 자리에 누워서 가만가만 들어보자. 아기 곰둥이의 하루. 아기 곰둥이에겐 꿈이 하나 있어요. 얼른 커서 아빠처럼 멋진 곰이 되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둥이는 구름 친구 뭉이를 만나러 나왔어요. 뭉이야, 놀자. 구름 친구 뭉이는 둥이에게 졸졸 맑은 새순물을 내려주었어요. 꼬르륵. 아이 배고파. 꿀 먹어야지. 꿀 한 입 더. 한 입 더. 둥이야, 꿀만 먹지 말고 채소도 먹어봐. 둥이의 배가 불룩. 꿀은 그만 먹어. 뭉이는 둥이의 꿀단지를 빼앗아 달아났어요. 안 돼, 내 꿀단지! 와, 꽃밭이다. 뭉이를 따라 달리다 보니 어느새 꽃밭까지 왔어요. 둥이와 뭉이는 꽃밭에서 신나게 놀았지요. 통통 뛰기, 대굴대굴 구르기, 나뭇가지에 매달리기, 높은 하늘 보고 낮잠 자기, 둥이야 일어나. 싫어 싫어, 더 잘래. 뭉이는 따뜻한 햇살을 둥이 머리 위로 보냈지요. 아이 눈부셔. 낮잠을 너무 많이 자면 안 돼. 밤에 잠을 못 자거든.
뭉이는 햇살에 물을 뿌려 무지개를 만들었어요. 둥이는 금세 신이 나서 무지개 미끄럼틀을 타고 놀았지요. 그날 밤 둥이는 거울에 몸을 이리저리 비춰보았어요. 우와, 나 조금 자란 것 같아. 친구들, 그럼 잘 자.
Thank you.